어떤 종목을 좀 시초가에 공략하면 좋을지 간판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 네. 네, 일단 좀 2차전지 쪽에 좀 많이 좀 눈에 띄게 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 좀 저는 이제 소재보다는 오히려 좀 장비 쪽을 좀 눈여봐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PNT라는 종목을 좀 PNT.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롤트롤 장비 분야에서 선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2차전지 사업부랑 소재 사업부가 지금 롤트롤 형태로 지금 계속해서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계속 외형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좀 상당히 많이 불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매출액도 많이 불어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지금 거의 3,900억 이상으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뛰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했을 때 거의 뭐 한 8% 이상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 가운데 지금 대부분을 좀 2차전지 사업부가 좀 어느 정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전체 매출의 거의 7, 80% 정도를 좀 책임지고 있는 핵심 사업부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 잔액도 좀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분기 말 기준 수주 금액은 한 5천억 이상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2차전지 사업부의 수급 금액이 뭐 3천억이 넘으니까 거의 한 60% 이상이 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소재 사업부 쪽도 그렇고 좀 상당히 뭐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양극재 쪽 이제 분리막 쪽뿐만 아니라 장비 쪽도 한번 훈풍이 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좀 가지고 와봤고 일단 목표가는 좀 전고점 근처인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청원 전문가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 이 KG 모빌리언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자 지급 결제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은 단알과 함께 상당 부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무래도 지난 몇 년은 물론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만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또한 매우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는 미래에 자신들이 경영을 하게 될 경영 환경은 분명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분명 좋습니다. 지금부터 약 6포인트 정도만 오르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간인데 그렇다면 코스닥에 있는 많은 종목들은 역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다면 KG 모빌리언스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한 번은 크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보이는 매수 우위도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비록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 우위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가 얼마가 되든 11,800원 이하에 있다면 가급적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략 10%나 20% 정도는 꼭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2,500원입니다. 하지만 해당 가격을 돌파하면 15,000원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단알의 상승세도 눈에 좀 띄던데요. KG 모빌리언스를 내일장 시초가로 좀 눈여겨보셨습니다. KG 모빌리언스도 역시 우리가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길목을 잘 지켜서 저가 때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제시하신 가격이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상당 부분 괜찮다고 봐요. 네. 참고로 최근에 시장이 지난주 목금부터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한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2차전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 지난주 목요일이나 또 금요일과 오늘까지 해서 종목들은 거의 대다수가 약간 눌렸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반등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 내일장 시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말씀 고맙습니다.